오늘 동두천의 경우는 낮 최고 기온이 30.2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팔 옷차림도 무방했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성산에는 64.5mm, 무안에는 72.5mm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전남 서해안에는 10에서 40mm, 제주도에는 최고 60mm가 넘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지방에도 최고 2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남부와 충청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머무는 모습입니다. 남부지방에 짙게 낀 비구름대는 점차 북동 지나면서 영향을 주겠고요. 남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다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호남,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산발적인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강릉 12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6도 등 중부지방은 25도를 웃돌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1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남해상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제주도와 일부 해상에서는 파고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